가빠이 야경 보러 왔습니다. 호텔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요. 아침에 다시 한번 와봐야겠어요. 근데 네, 바닥은 안 미끄러울 것 같아. 미끄러지 않아. 전혀 안 미끄러워. 뭐. 여기 잡아. 이제 좀 많이 부서진 느낌인데요. 배가 지나가니까 다리가 막 흔들려요. 야, 그 작은 배 하나 지나가는데 대단한데? 갓바위에 가보고 있습니다. 갓바위 뒤편으로 둘레길이 있어서 와봤습니다. 1km 한 20분 걸린다네요. 여기가 일출 보기 아주 딱 좋은 자리네요. 정상이 아직도 450m나 남았네. 여기도 밧줄이 다 있네요. 여기는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것 같은데 길이 애매합니다. 저기가 정상인 것 같은데 길이 좀 제대로 안 나있어서 이쪽인가 봅니다. 바위가 콘크리트 섞어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. 아까 등산로 입구에서 봤던 그 산인 것 같은데요. 여기도 바위가
엄청 큽니다. 아직도 50m 저 위에 아닌가? 정상 해발 110m. 110m인데 오는 길은 조금 빡시네요. 호텔에서 여기까지 한 2km 정도 되네요. 또 달려가 봐야겠습니다. 오다 보니까 이상한 데로 왔네. 무슨 문화 역사관이라는데. 여기 자연사 박물관도 있고 공룡 같은 것도 전시되어 있나 본데요. 그럼 이쪽 길로 들어가서 쭉 따라서 저쪽 정상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입니다. 이 길이 테마가 있는 사랑의 거리. 그 호텔 앞에서 갓바위까지 한 1.2km 이렇게 되는 거리입니다.